오늘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미국에서는 오늘 12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한 가지 글로벌 이벤트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에선 어떤 영향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1월 차이신 종합 PMI 그리고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요. 오늘 증시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음식류 기업들이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칠성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바이오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2년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앞으로 전망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셈스라는 기업인데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8,000원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시장의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교육부가 등교 방안을 새롭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YBM 넷과 같은 관련주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튈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